조용히 좀 하시겠어요? 형근아, 이제부터 형근이랑 도현이 같이 앉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수업 시간에 너 내가 중요한 얘기했는데 니네 그거 못 들어서 시험 망치면 어떡할 거야. 공부 시간엔 제발 공부해. 자, 그럼 우리는 맨 앞으로 생활영화 한번 볼게. 생활력이 2페이지. 아니, 아니, 아니. 학원에서 했나 봐. 자, 얘들아, 볼게요. 생활용어 여기 보면은 요번에 관용 표현들이 들어가거든? 그 관용 표현은 어차피 관용 표현이랑 이렇게밖에 쓰지 않는 건데. 자, 우선은 뭐라 하죠? 여자아이가, 아, 이거 표현부터 보고 가자. 아, 유찬아, 지금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자, 얘들아, 요번에 조금 헷갈리는 게 들어간다. 설명 요청하기야 반복 설명 요청하기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요청하는 거지, 반복 설명 요청하는 거지. 앞에 보자. 자, 우리 설명 요청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What does it mean?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치? 그게 무슨 말이니 표현이지. 자, 이렇게 써도 되고 밑에다 적어봐.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이게,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설명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가 설명해서 I mean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 내 말은 이러고 설명을 하지. 이 페이지요. 자, 설명 요청할 땐 다시 한번, 자, 우리 쓰면서 한번 외워.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말이니? 또는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말이니?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한 대답을 쌤이 이렇게 한다. 아, I mean 이렇게, 아, 내 말은 이러고 시작을 해. 반복 설명 요청하기, 설명을 요청했어.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자, 여기는 별로 많이 표현이 안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Can you say that again? 다시 말해줄 수 있겠냐면서 우리 please 같은 거 넣어주면 조금 정중한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이렇게 표현해 주지. 자, 그 다음에 더 간단하게 어떻게 말할까? Pardon me 다 적으세요. Pardon me 이런 게 뭐라고? 이런 표현이야. Pardon me. 자, 우리 pardon me를 이렇게 써도 돼. I beg your pardon. 우리 pardon이 용서란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야, 내가 너의 용서를 구해도 되겠니? 이런 게, I beg your pardon 이런 게 다시 말해주겠니? 이런 표현이야. 자, 그 다음 이렇게 물어봐도 What did you say? 너 뭐라 그랬어? 이런 것들도 반복 요청하게 What did you say? 기억이 안 적네. 깜짝 놀랄걸? 어떻게 알았지? 왜? 왜? 형은아, 나 지금 뭐본것 같아. 네가 포착 뛰어가는 거? 얘가 이렇게 써도 돼. Excuse me 이렇게. Excuse me 이렇게 올리잖아. 그 뭐라고요? 이런 표현이야. Excuse me 이렇게 올려줘야 돼. 또뭐 있을까? 또뭐 있을까? Sorry? Sorry를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주면 이것도 전부 뭐라고요? 이런 표현이야. Sorry? Excuse me? What did you say? Pardon me? I beg your pardon?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이런 표현이야. 자, 이런 거는 전부 무슨 표현? 반복 요청하는. 아, 좀 쓰면서 외워라, 좀. 익스큐즈랑 얘기 미사일 띄워줘야지. 부트 한다는 줄 알았어? 익스큐즈 미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 30초 줄 테니까 외우는 거야. 뭐 내가 외우라고 할때또 오늘 집에 와서 뭐 먹지? 주말에 뭐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 딱 내가 눈빛을 보면 알거든. 제가 외우고 있구나. 어떻게 나 알아? 야, 나 너무 무서워. 내가 무서워.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저게 나 마인드리던가? 제가 지금 뭐라 하는지 내가 눈꼬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아무 생각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고서 아무 생각 없어. 거의 맞췄지만 아무 생각 없었어 지금. 내 조만간 나중에 어디서 내가 돗자리 깔고 있으면 전 보러 와. 알겠지? 나도 가끔씩 내가 무서워요. 나 했니? 아 했니? 적었니? 나 외웠지? 지금 누가 안 외우고 있네. 눈빛 보니까 딴 생각하고 있네. 지혁이가 유치 이탈했구나 또. 60만 여기 있구나.
아 이게 요청하다. 구걸하다. 요청. 아, 내가 네 용서를 좀 구걸해도 요청해도 되겠니 이런 표현이. 그래서 우리가 거지할 때 beg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요청하다 이렇게 beg 가지고 거지를. 자 그럼 이제 우리 가볼게요. 이제 이 표현들이 왜 나오는지 보자. 옆으로 가서 저희 신여가 너 그 자꾸 웃으면 나중에 운다. 그게 웃음이 나중에 울음으로 가. 그만 웃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야 여자가 뭐라면 해. 야 look it's raining cats and dogs. 그랬지. 앞에 있는 이시 누굴까? 앞에 있는 이시 누구야? 빙칭 조어잖아. 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야 비가 개랑 고양이처럼 오고 있대. Cats and dogs가 무슨 얘기냐면은 심하게 표현이야. Raining cats and dogs가 관용 표현으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게. 야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고양이랑 막 강아지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 생각을 해봐. 엄청나게 오는 거겠지 그치? 야 비가 개와 고양이처럼 오고 있구나 표현이. 자 이게 다시 말해서 raining a lot이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 소년이. Raining cats and dogs. 야 비가 개랑 고양이처럼 온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구하는 거야.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또는 What do you mean by that?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기해서 It means 이렇게 얘기하잖아. 야 그 말은 It's raining a lot. 비가 많이 온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 비가 많이 오다 할 때 얼마씩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게 뭐 있어? 비가 엄청나게 와. Heavily, heavily. 그러니까 heavily는 무겁게 아니야. 심하게라는 뜻이야. Heavily 이렇게 쓰니까 저거 저거 다 중요한 표현. 자, 그 소년이 뭐라고? Oh, don't worry. 야, 걱정하지 마. I have an umbrella in my backpack. 내 배낭에 우산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배낭에 우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 설명 요청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치, 이런 거. 자, 두 번째 가볼게요. 그 다음에 뒤에 관용 표현을 알아둬야 돼. 아마 요 뒤에 이런 표현 말고도 많이 나와. 자, this juice is on me. So. 자,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 야, 이 주스가 내 위에 있어. 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당연히 얘들 이렇게 얘기 못 알아듣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라 설명 요청하겠지. Excuse me? 뭐라 무슨 말이야? 실례합니다? 이거야? 뭐라고? 이런 얘기지. Can you say that again? 자, 요거는 무슨 표현이었어? Can you say that again? 반복 설명 요청이지.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얘가 I said, 내가 말했어. This juice is on. 얘들아 반복 요청할 때는 이렇게 그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주는 거야. 알겠지? 얘가 이런 거 어렵잖아. 다시 말해주려면 그대로 말 다시 해주면 돼. This juice is on me. 야, 그 주스 내 위에 있다고. 그래서 얘가 또 착하네. 설명까지. It means I will pay for the juice. Pay for이 무슨 뜻이야? 밑줄 지불하다잖아. 내가 주스 살게 표현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살게 표현이 it's on me 이렇게 쓰면 돼. 내가 햄버거 살게 영어로 뭐라고 해? This hamburger is on me 이렇게 쓰면 돼. 그치? 햄버거 내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가 뭐래? Oh, thanks a lot. 고마워. 이제 알아 들은 거지. 아 네가 산다고. 자 you're welcome. 너 환영할게 표현이야? 천만이지. 자 우리 고맙다 표현에 우리들이 아이 천만에 이렇게 하지. 고맙다 응 이렇게 안 하잖아. 천만에 할 때 표현 뭐 있어? 우리 you're welcome 받고 쓰는 거. It's my pleasure. 내 기쁨이야. 적으세요. 그다음에 우리 얘들아 우리나라 말하고도 똑같다. 우리 이렇게 이제 고마워. 아유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영어도 표현이 있지. Don't mention it 이렇게 되는데. Don't mention it.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건 이제 고마워 이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응 이렇게 대답 안 하지. 아유 괜찮아. 빈말이라도 천만에.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It's my pleasure. 그건 내 기쁨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다 알아둬야 돼. 뭐? 뭐? 자 이제 소년이 뭐라 그래? 야 everything looks delicious. 야 모든 게 맛있어 보인다. 뭐 먹으러 왔나 봐요. Yes, would you like some of my spaghetti? 하면서 우리 would like는 나왔었는데 이게 do you like랑 똑같아. 너 좋아하냐? Would like 너 좋아하냐? 아 우리 저번 시간 나왔었잖아. 저번 표현 나왔잖아. 무슨 뜻이야? 원하니잖아. Do you want잖아. 이거 do you like로 쓰면 안 돼. Do you like는 너 좋아하니고 would like는 다른 단어야. Would like는 원하니 표현이에요. 이거 do you want로 바꿀 수 있어. 이상하다. 홍석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눈이 웃고 있네. 미션해. 다 보여.
네가 뭐라 그래? 야, 너 얘 스파게티 좀 먹을래? 그랬더니 소년이 No thanks. 아니 괜찮아 고마워. Still is not my cup of tea. 자, 여기 my cup of tea 그대로 해석하면 내 한 잔의 티 이렇게 되는데, 야 스파게티는 내 차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얘가 뭐라고 물어보겠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겠지. 얘가 뭐라? 뭐? Not your cup of tea? 네 커피, 네 한 잔의 커피가 아니라고?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설명 요청. 뭘로 바꾼다? 조용하네. 아까 알려줬는데. 책을, What do you mean by that? 그러면 얘들아 뭐라고 물어봤어? 이 민주로 들어가야지. 이 말을 다시 해주는 게 아니고 반복 설명 요청이 아니라 의미를 물어보는 설명 요청이니까 그 말은 I don't like something. 나는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얘들 이 표현 많이 쓰여. 이게 우리 cup of tea라는 표현이 my favorite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표현이거든. 자, 근데 이거 봐. Oh, I see. 아, 알겠다. You don't like spaghetti. 너 스파게티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표현이야. 자, 그럼 오늘 비가 엄청나게 와라는 표현이 뭐였다? It's raining cats and dogs. 자, 그 다음에 내가 살게. 블라블라. on me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 a cup of tea.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다 앞에 부정해 주면 돼. 이제 it's not my cup of tea.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 자, 3번 볼게요. 얘가 뭐라고 해? 아, feel the weather. 얘가 지겹게 봐. 야, 내가 날씨 알아. 근데 우리나라 보고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날씨 표현 아우, 날씨가 이렇게 이러니 허리가 찌뿌둥하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겹하면 이렇게 되겠지. 야, 내가 날씨 아래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감이 오지 않아? 안아? 뭔가 몸이 찌뿌둥한 거지. 아, 니네 아직 모르는구나. 이게 날이 좀 꾸리꾸리하면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 허리가 아프, 막 그래, 아파. 그런 표현이야. 자, 그럼 이거 excuse me, 이거 실례합니다. 뭐야? 뭐라고? 이런 표현이지. 뭐라고? 어? 자, 뭐, can you please say that?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말해주겠니, 지금. 얘들아, 그만 봐. 저거다. 아, 이 맞는데 여기서는 야, 잠깐 다시 한번 반복 요청할 때 쓰는 거야. 자, 봐봐. 그러나 야, 종이 봐. 아, 이잖아요. 아, 미안해. 그래. 아, 이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게 아, 이게 다시 말해주기 이랬을 때 이 본문도 아니 종이 봐. 본문을 외웠어. 이번 생활 영어를 보셨지. 생활 영어는 나 뒤에. 저번 시험 보려고 안 보셨다. 응? 나? 저번에 영작시험 보신다고. 내가? 네. 어, 땀나네. 그래서 보면 되잖아. 자, 어, 덥네. 자, 얘들아 이렇게 말했을 때는 in means로 대답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는 반복 설명 요청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안 되고 그대로 말했던 걸 반복해서 얘기해준 거야. I said I feel under the weather. 내 말은 내가 지금 날씨 하에 있다란 얘기야. 그래서 이건 착하게 또 설명을 해주네. It means I don't feel well. 이거는 내가 그때 우리 컴포트 푸드에 나올 때 얘한테 feel good과 feel well의 차이점 알려줬는데 예. 그렇지. 어떻게 달라? 그렇지. 어느 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건 기분 좋아. 이건 몸이 좋은 거야. 얘들아. 몸이 오늘 아우 오늘 몸이 좀 좋다. I feel well. 그치? 외래 형용사로 건강한 의미가 있어. 그래서 좀 그런 표현이야. 여기 굳으면 안 되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under the weather이라는 거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It means I don't feel well. 몸이 좀 좋지 않아. I think I have a cold. 뭐가 진 것 같대? 감기 걸린 것 같대. 찍힐게 안 하네. 우리 why don't you 동사원형이 너 왜 하지 않냐? 하지 않을래라는 제안 표현이지? 그치? 자, 뭘로 바꿔야 돼? Why don't you 동사원형을? How about, what about? 동명사지. 하는 게 어때라는. 아, 저거. 뒤에는 동명사에게는 about 전치사니까. 또. 얘들 why나 동사원형도 똑같다. 이런 게 왜 하지 않니가 아니라 자 하는 게 어때 표현이고 또 이런 게 우리가 제안이나 아니면은 요까 그 충고 표현이니까 you should 동사 원형설 너 이렇게 해야 돼라는 should 써줘 그래.
그냥 이렇게 눈 쳐다봐도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나 봐. 재밌네. 이렇게 쳐다만 봤는데 갑자기 가면 이렇게 필기를 하더라고. 너무 편하다. 말을 안 해도 돼서. 했어? 필기했어? 확실하지? 자,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야, why don't you buy some medicine? 메디슨이 뭐야? 약이지. 너 약 좀 사 먹는 게 어떻겠냐? 자, 바꿔볼게. How about buying some medicine? Why not buy some medicine? You should buy some medicine. 이런 게 다 충고 표현으로 약 좀 사 먹어라. Before you get on the plane. 자, 이때 before는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접속사지. 자, 우리 before이라는 접속사 안에 절대 누구 쓰면 안 돼. 시간 나타내잖아. will 쓰면 안 돼. 시간 접속사 안에 will 쓰는 거 아니야. 아직 하지 않은 일이라고. get on이 뭐 하는 거? get on. 타다, 타다. 큰 거 탈 때는 get on. 작은 자동차 같은 get in이야. 야, 너 비행기 타기 전에 약 좀 사 먹는 게 어때? 여기 어디일까? 공항이에요. 그치? 자, you can get medicine at the store over there. 야, 너 저기 있는 가게에서 약 살 수 있어. 얘가 뭐라 그래? I guess I should. 가 뭐야? 그래야 되겠다. 라는 뜻이지. 아, 나 그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되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 자, 올더 다이얼로그 C번으로 가보자. 여기가 4페이지야. 자, 소녀가 뭐라고 그러니? 얘들 땡큐도 꼬레다 동그라미 써라. 땡큐는 항상 꼬라고 같이 다닌다. 꼬레 의미가 되게 많아요.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어. 때문에서 땡큐 for, sorry for, 뭐뭐 때문에 고마워, 뭐뭐 때문에 미안해 이런 표현이야. 자, thank you for everything, 지호. 모든 게 다 고마워, 지호야. I had a great time in Korea. 자, 여기서 had는 무슨 동사? 소유 동사일까? 아니지,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 시간하고 같이 쓰면 시간 보내다야. 야, 나 한국에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어. 아, 소녀가 한국에 왔나 봐. 자, 그럼 우리 고맙다고 표현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 아까 뭐라고 했어? You're welcome. It's my pleasure. 또, don't mention it. 그치, 얘가 뭐라고 그래? My pleasure. 아니야, 괜찮아. 천만에 이런 표현. Please come visit me again, 루시 그랜드. 앞에 잠깐 볼까? 컴하고 비즈하고 동사 원형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 회화체이니까 가능한 거고 원래는 come and visit 이렇게 접속사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거고 회화체에서는 가능해. 그치? 야, 와서 나를 다시 방문해 줘. 루시야. 그 얘기지. 다시 방문해라 표현이에요. 자, 소녀가 뭐래? I'd love to 그랬지? 앞에 잠깐 봐. 여기서 드가 누구 주는 말? Would love to 이제 누구랑 할까 같아? 내가 막 니나한테 얘기했던 거? Would like to랑 똑같아. Would like to, would love to가 뭐라고? 좋아하다라고? 하고 싶다. 근데 얘가 to에다 동그라미 치고 발표잖아. 안 쓰면 안 되는 얘를 뭐라 그러냐? 투부정사잖아. 대부정사라고 그래. 대부정사. 대신 써준다 그래서 이 to 뒤에 걸려있는 말이 뭘까? I'd love to. 그러고 싶어. 뭐가 걸렸어? I'd like to come visit you야. 이 말이 지금 걸려 있단 말이야. 그럼 얘들 대부정사를 왜 안 쓰면 안 되냐면은 to를 안 써버리면은 come visit이 동사 원형으로 들어가는데 love랑 come 사이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지? 왜냐면 would love to는 to 부정사를 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정사 꼭 써놔야 돼. 그러고 싶어. 그러나 before I do. 자, 이거는 또 무슨 동사야? 대동사지. 앞에 있는 동사 받아주는. 그러기 전에 이 누가 받아주는 거야? Come visit you again이야. 어우, 이 동사 언제 다 쓰니? Come 일반 동사니까 그대로 둘을 써주면 되겠지. 그러기 전에. 야, 이거 고등학교 문법이야. 그걸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대부정사 언제 할 거야 이거? 고등학교 가서 1학년 때 뭐 학교에서 알려줄까? 안 알려주죠, 그죠? 저거 그러니까 아, 대부정사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대부정사는 투부정사를 대신 받아주고 대동사는 동사를 대신 받아줘. 알겠냐고? 알겠냐고? 아, 알겠냐고? 알겠냐고? 깜빡깜 알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앞에 전부 다 쓰기 싫잖아. 누가 또 말을 해. 그래서 전부 일반 동사 이렇게 두루 받아주면 돼. 과거면 뒤두루 받고 3인칭을 더 주로 받으면 돼. 그치? 그러면 내가 그러기 전에 I'd like to invite you to visit me in London. 자, invite 써볼게 얘들아.
인바이트가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거든. 목적어 투부 정사 쓰면은 그대로 요청하다 의미가 있어. 임 에스크랑 똑같아. 목적어 아빠 저거 야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 똑같대. 목적어 투부정사하도록 요청하다. 아니 연필도 따 뭐 할 거야? 어? 뭐 볼펜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고 있는 거야? 어? 이거 화석이야 화석.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쓰다 말았지. 샤프심이 그대로야. 뭐 이런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아빠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필기를 하다 말았어. 그때 넣었던 샤프심이야. 어? 아니 안 써. 아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올려볼게요. 그러나 나는 너가 다시 나를 방문하도록 요청하고 싶어. 런던에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녀가 뭐라고 그러냐. 야 다시 와라 그랬더니 소녀가 그러고 싶은데 야 네가 먼저 나를 좀 방문하러 왔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야. 이제 내가 그러기 전이지.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 어때? 이 남자가 말 돌리네. 땡스 고마운데 anyway 그건 어쨌든 말 돌린다. 뭐라 그래. Oh, it's too bad that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이시 누구일까? 오, 대신 누구일까? 인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가족입니다. 진주야. Too bad가 아니라 너무 나쁘다야? 안 됐다잖아. 그래서 too bad가 좀 유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지? 뭐라 그래? You can't come to my soccer game tomorrow. 네가 내일 내 축구 경기를 올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안 됐다. 이런 표현이지. 아, 축구 경기를 내가 하나 봐, 소년이. 내가 뭐라 그래? I'm sorry that. 야, 나 미안하다. I can't stay longer. 내가 더 오래 머무르지 못해서 미안해.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for you. 자, 이것도 우리 관용 표현이. 이 표현 때문에 나온 거거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해볼게. 나 우리 나의 이게 fingers까지 여기 생겼어. 너희 키베랑서 뜻이 뭐라고? 유지. 하나고. 자, 그러면 컴퓨터가 동사로 차 되게 유지할 게 이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뭔가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렇지? 근데 이 표현이 일단 행운을 빈다 표현이니까 야, 내가 이건 그냥 너한테 행운을 빌어줄게. 그럼 이제 다른 말로 간단한 행운을 빌어 뭐라고 와? Will you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 I wish you luck. 이렇게. wish 사용식으로 I wish you luck. 너에게 행운이 있기를. 이런 표현들이야. 그러면 뭐가 나오겠니 뒤에? 못 알아먹겠지 얘가. Excuse me? But can you please say that? 아 잠깐만. 얘가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말해줄래? 그럼 이렇게 나야 돼. It means 이렇게 시작할까? I said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아 생각하네. 그렇지. 그렇게 말해줘. 내 말은 이렇게 있지. 그대로 또 얘기해주는 거야. I will keep my fingers crossed. 나 이렇게 말했어. 근데 얘가 또 다 착해. 뒤 설명되죠. 오 그대로 나왔네. It means I will see you glow. 내가 너에게 행운을 가려주겠다라는 거야. 이런. 자, 그러니까 소녀, 근데 무슨 행운을 가려주는 거야? 까먹었어. 무슨 행운을 가려줘? 그렇지. 경기 잘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 뭐라 그래? Oh, thanks. Have a nice trip. 야, 좋은 여행 보내라. 얘 또 여행 가나 봐. 한국 왔다가. Thanks. I will keep in touch. 우리 keep in touch도 그대로 외우세요. 연락하자 표현. 연락하자. 오케이? 연락하자 키핀터치야. Let's keep in touch. 우리 연락하자 표현이에요. 연락 끊자면 뭐라고 그래? Break the touch 이렇게 써. 이렇게 break the touch 그러면 연락 끊자는 표현이에요. Keep in touch, get in touch 써도 그래. 연락하자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쓰면 돼. 오늘 많이 배운다 표현. 은서야 연습하고 있니? 응? 자, 그 다음에는 어, 한번 봐. 야, 이런 것도 나오나? 5페이지 한번 봐봐. 예시 다 봐. 아, 얘들 한번 보자. 이게 또 문제에 나오더라. 표현을 보니까 자, 얘. 아, 야, 조용히 해라. 또 봐봐. 얘 뭐라 그래? I'm at hot water. 무슨 말이야? 직역해봐. 아주
나 뜨거운 물 속에 있다. 그러니까 뭐라?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말해주려고 그대로 말해준다. 야, 내 말은 I'm in hot water. 나 뜨거운 물 속에 있어. What does it mean? 무슨 말이야? It means I'm in trouble. 뭐래? 나 문제에 빠졌어. 얘들아, 문제가 아 뜨거운 물이 문제인가? 이게 5페이지. 뜨거운 물 속에 있다는 데 be in trouble이 공경에 빠지다 표현이에요. 나 공경에 빠졌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어머, I'm in hot water. 야, 시원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어, 목욕한 줄 알고. 야, 뭐라 그래, 얘네? We picked out. 야, 앞에 봐. 이게 무슨 말이야, picked out이야. 야! 앞에 오라, 이게 뭐라고? 정환아, 오늘 왜 이렇게 번잡해? 어, 정환아,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picked out이? 정환이 오늘 안 왔더라? 왜 안 왔어? 어? 정환이 남아 사오고 가. 그렇지? 남아 사오고 가? 너 아까 검사도 안 받았지? 어, 그러니까. 자, 얘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피그가 뭔데? 이 돼지 같이 먹었다 표현이 픽다우샤. 그 이걸 뭐라 그래?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한 번. 수아 기도하니? 아, 기도하는구나. 아, 기말고사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 나 지금. 야, 다시 말해주겠니? I said we picked out. 자, 우리 돼지 같이 먹었다고.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말이야? It means we ate a lot. 이 뭐야, 얘들아? 왜 물음표가 들어왔어? 오타 아니야? 야, 이거 오타야. 그만해, 이거 없애. 야, 우리 많이 먹었다는 표현이야. 많이 먹었다가 뭐라고? 얘들아, 많이 먹었다가 뭐라고? Pick out이야, pick out. 자, 그 밑에 빨리 가볼게. We see eye to eye. 우리는 눈과 눈을 보았어. Can you please say that again? 다시 말해주겠니? I said we see eye to eye. 우린 눈과 눈을 보았어. What does it mean? 무슨 말이야? It means you and I are agree. 무슨 말이야, agree가? 의견이 일치하다, 동일. 야, 너랑 나랑 의견 일치해. 의견 일치해. 눈이 딱 마주친 게 의견 일치해. 뭔가 좀 통하지 않니? 아니 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문법으로 갈 거예요. 자, 문법은 저... 아! 아니, 내가 쉬는 시간을 주고 나서 보니까 이게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막 말도 안 듣고 막 핸드폰 오라도 안 듣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줄까 생각을 하고 있어. 어? 걸리자. 뭐? 뭐? 그랬네. 2분 하고 2분 동안 이제 또 막 앉아라. 막 씨름하다 보면 시간이 가겠지. 2분만 쉬는 걸로 할까? 아, 아니, 그분, 아니, 그분 얘들 봐봐. 아니, 봐봐. 어, 아니, 말고. 아니, 아니, 근데 쳤어. 그러면 만약에 이래 돼서 내가 앉아고 그런데 한 번에 안 왔고 막 또 미직미직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벌칙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 그니까 벌칙이 있어야 내가 쉬는 시간은. 나만 노래 한 곡 있어요. 아, 좋다, 노래. 노래. 노, 됐어. 벌칙 선생님. 응? 뭐 한대? 됐다, 그래. 자, 쉬어, 쉬어. 안 돼. 신효가. 물 마시고 또 떠들려고. 정환아, 정환이 저 숙제 꺼내 봐. 선생님, 네? 정환이 숙제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남아야 돼요. 아니, 자신 있게 해주는데? 진짜 없어요. 초라해? 네, 아, 나보다 아니,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정도 없어요. 아니, 숙제 없는 거예요? 한국도 집에서 했어요. 숙제는 집에서 하는 거야?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나무? 나무? 남아서 양품이 없어. 정답 올려야지. 누가? 아 진짜? 내가 선배야. 괜찮아, 너 이 정도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아, 다 보이잖아. 왜
누구한테? 아 착하다. 아니야 윤슬아 이게 또 좋은 거야. 누가 나한테 됐어? 나한테 누가 됐어? 그랬나? 내가 아니야 윤슬아 네가 나도 놀고 싶어 이러지 않았어? 네. 어 그래서 내가 윤슬아 아니야 이게 좋은 거야 됐어. 아 몰라 누가 뒤에서 됐어 이러는데?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네? 이게 아, 좋은 거야. 네, 네. 됐어. 됐어. 아 웃겨. 2층에서 아 2층에서 자리가 있으면 2층에서 하고 안 되면은 3층에 그 옆에서 하고. 아 너가 그 9시 반에 그러면은 아마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될 수 있어. 아마 끝나고 9시 반 끝나고 갈 때 아마 너희 뭐 2층에서 하던지 아니면은 3층에 올라가서 올려놨어. 근데 선생님 나 고프로 가지 않나? 열심히 해야지. 이게 뭐야? 밀려봐. 맛이 없어? 초콜릿이야? 어? 아 에너지바 같은 거? 릴라 고릴라 봐요. 아 얘들아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까 얘들아 봐 요번 주 토요일은 보강 없어? 아 그치 요번 주 토요일은 보강 없어? 마스크 껴 빨리 껴. 어 나 없지. 앉아봐 이제 우리는 앉아야 돼. 이제 슬슬 앉아. 야 이러니까 내가 빨리 핸드폰 꺼. 핸드폰 빨리 꺼. 자기 아, 진짜. 누가 누가 빨리 누가 아 나 이름 쉬는 시간 못 줘. 봐봐. 어머
야, 이게 말이 돼? 아, 이거 나 까먹었어. 야, 저 빨리 앉아. 이름 적어, 이름. 잠깐만 이름 적어. 반짝반 이름 적어. 아니, 반도한테 반짝반 이름 적어. 내 이름이 이름이지. 반도한테 들어갔잖아. 이름 적어. 괜찮아. 이름 적어. 반짝반. 야, 반짝반 이름 적어. 반짝반 이름 적어. 어릴 때. 야, 이름 적으라고 빨리. 야야야야. 앉아봐. 나 이제 진짜 쉬는 시간 안 줘. 이게 뭐야? 지금 벌써 우리 몇 분 지난 줄 알아? 10분 가까이 지났어. 아, 없어 이거. 맞다니까. 그렇게 느껴질 뿐이야. 자, 우리는 가볼게요. 이름 다 적어 빨리. 정원이. 똑바로 앉아 빨리. 다 적었어 안 적었어 이름? 그리고 백발백중 다 받았지? 백발백중 다 받았지? 가지고 다녀야 돼. 다 밑에서 줬어. 가서 이따 받아 달라 그래. 아. 왜 나 욕하려고 그랬지 지금? 누가 써요? 다른 색. 한번 이름 있다고 그랬었어요. 야야야 앞에 좀 보자. 어? 야 앞에 봐. 연필을 딱 쥐고. 자 이번에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점법 들어간다서 처음부터 잘 들어. 관계대명사 다 알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관계대명사 누구 써? 아유 안 들려. 그거 대뜻 쓰잖아.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네.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위치나. 네. 어? 그 다음에 소유격 잠깐 빼놓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써? 위치네. 자 모르는 사람 까먹은 사람 다 적어 그러면. 자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남아있지? 아유 무슨 소리야. 얘다 주격 관계. 야 생각해봐. 주격 관계대명사 조용히 해.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얘가 주어 역할하잖아. 그럼 뒤에 누가 있겠니? 동사 있을 거 아니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나 얘가 목적어 역할하잖아. 그럼 뒤에 누가 남아 있겠어? 주어 동사 있겠지.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여기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 마찬가지야.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목적격은 주어 동사가 있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배웠던 게 관계대명사인데 그 관계대명사가 도대체 뭐냐? 앞에 누가 있어? 명사 선행사 있잖아.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부분이 형용사 절이야. 절. 형용사야. 근데 절로 나온 거야. 걔가 지금 관계대명사야. 근데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랑 달라. 어떻게 달라?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다르다. 알겠지? 자 콤마를 찍고 관계대명사 쓰는데 자 잠깐 앞에 볼게. 조금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모든 곳에 껴있었던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는 콤마를 쓰고 못 써요. 그래서 콤마 대신 안 돼. 옆에다 적어놓고 그리고 콤마 왓이라는 관계대명사 이거 외우면 되잖아. 대타고 왓은 앞에다가 쉼표를 못 둡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 그래서 없어.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위치에 선행사가 누구라고 배웠지? 사물이나 동물이지. 이제 이렇게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 위치는 앞에 선행사가 문장을 쓸 수 있어. 문장. 문장도 전부 위치로 받는다. 알겠지? 아까 얘기했지만 문장을 누가 다시 쓰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치? 그런 것도 받아주는 거야. 정리했어? 그럼 이제 가볼게. 근데 우리 영어에서 이 쉼표는 정말 중요한 역할하지? 우리나라에서 쉼표 보면 야 잠깐 쉬었다가 이런 표시인데 영어는 쉼표라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서 콤마 관계대명사는 다시 말해서 얘들아 근데 니네 옆에다 이거 적어놔. 이게 조금 헷갈려. 근데 얘를 누구로 바꾸냐?
접속사 대명사로 바꾼다. 다시 말해서 이 콤마가 하는 역할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기능을 하고 관계대명사라는 아이는 앞에 나온 대명사를 받아준 역할을 해. 근데 이렇게는 절대 성립이 안 돼. 콤마, 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같이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두 개밖에 못 써. 이렇게 바꾸든지 이렇게 바꿔줘야지. 얘를 찍고 대명사 못 써. 대명사라는 건 접속사 연결이 있어 있어. 그리고 얘랑 얘랑 못 써요. 알겠어?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좀 헷갈려요. 자, 다 적었어? 외워. 아, 콤마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이렇게 외워. 자, 그럼 외웠으면 앞에 한번 내려가 볼게. 문장 봐봐. 자, 보이는 뒤에? 보여? 좀 크게 할까? 해석은 안 보여도 되니까. 자, 볼게.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보이지?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콤마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나는 선생님인 여동생이 한 명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부터 수식이 돼.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아닌 여동생도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선생님인 여동생이 한 명 있어. 그 얘기는 선생님이 아닌 여동생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꽃말을 찍으면은 그대로 얘를 접속사로 쭉 가야 돼.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호가 선생님이야. 이렇게 돼. 그럼 얘는 여동생 몇 명? 한 명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콤마 찍고 관계대명사 쓰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는 뿐이야. 자, 그럼 우선은 이 콤마를 접속사로 바꿔볼게. 두 문장이 그대로 이렇게 잘 이어지면은 얘를 엔드로 쓰면 돼. 그럼 엔드로 쓰고 끝나면 안 돼요. 접속사로 바꿔 쓰면 얘도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 후가 가르키는 게 누구야? 앞에. 그렇지, 뭐 she야. And she is a teacher.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밑에도 볼게. I bought a dress which was too big for me. 이렇게 돼 있지. 그대로 간다. 얘들아, 뒤에서 수식하면 안 된다 그랬어. 나는 옷을 한 벌 샀는데 위치는 나한테 너무 컸어 그랬어. 자, 그러면 이 콤마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엔드를 써도 되지만 버스 쓰는 게 좀 잘 그렇나? 이렇게 쓰겠지. 버. 자, 위치가 가리키는 건 누구? 위치 서명서 누구야? 뭐가 나한테 넘어? 앞에는 dress잖아. but it 이렇게 바꿔주면 됐니? 그 콤마 대신 절대 못 쓴다 그랬고. 자, 그래서 아까 이게 선생님이 너희한테 얘기해 준 거야. 잘 봐. 응.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아, 얘기하면 나 궁금해. 아니, 궁금해. 어? 제가 나한테 뭐 수신으로 뭐라고 그러는데? 직하고 싶다고? 이따 나 찍게. 자, 일단 이건 이렇게 이렇게 온다.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서요? 엄마 보고 싶어? 아니야? 그 얘기 그 얘기 아니야? 아, 우리 어떻게 신혁이 엄마 보고 싶다 보내줘야 되나? 선생님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 이거야? 어쩔. 야, 앞에 봐. 이렇게 하면 아까처럼 그대로 뒤에서 수식이 온다 그랬고 앞에 좀 봐. 이거 봐봐. 이건 이렇게 돼야 돼. 나는 나한테 너무 큰 옷을 한 벌 샀다. 이거 투표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자,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 잘 봐요. 여기 아까 콤마 찍고 쓰는 관계대명사에서 이 콤마라는 것을 문맥에 맞게 엔드로 바꿔줄 수 있고 뭐 문맥처럼 아까 그러나면 버스로 바꿔주고. 자, 폴의 의미가 뭐야? 접속사로. 때문에. 때문에. 비코즈랑 똑같아요. 자, 우리 비코즈랑 똑같이 쓰려면 얘는 앞에 반드시 심표를 찍고 써야 돼. 접속사로. 알겠지? 자, 돈의 뜻이 뭔데? 필요한 뭐뭐 있지라도잖아. 그치? 그리고 대명사로 써줘야 돼. 접속사 대명사라고 했어. 이번에 한번 볼게요. I helped the man who thanked me for my kindness. 내가 한 남자를 도와줬는데 후가 나한테 내 친절함에 대해서 감사했어 그랬거든. 그럼 자, 요즘 얘는 뭘까? And 후가 누구예요? 앞에 어머니가 대명사 누구 써? He.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치? 자, 밑에도 볼게. They don't like Cassie who is not honest. 그들은 캐시를 좋아하지 않아. 않는데 후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랬네. 그럼 이 콤마는 누구? 때문에. 어? For. 때문에가 낫잖아. For는 누구?
caffeine, 그러니까 she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They don't like caffeine, 콤마. For she is not honest. 왜냐하면 그녀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관계대명사 배 타고 와시 여기 왜 나왔어? 아까 뭐라 그랬어? 또 조용하네. 콤마를 못 써요. 여기 외우면 되죠. 콤마도 콤마 와 못 쓴다고. 안 알려주시긴 아까 얘기했거든. 놀렸다냐? 자, 이렇게 안 돼요. 얘들아, 이거 이런 게 성립이 안 돼. 콤마도 이런 거 틀린 거야. 자, 그다음 여기 밑에는 지금 별표 주석이 달려 있나 볼까? 한 길붐이 됐어도 콤마, which I had already read가 뭐지? 근데 틀렸대. 왜 틀렸냐? 우리 보통은 제한적 용법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지. 콤마 찍고는 생략이 안 되지. 왜냐면 콤마만 있으면 이거 대명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찍어? 안 되지. 이제 문장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생략 없습니다. 자, 아까 그리고 내가 계속적 용법의 위치는 선행사가 사물 동물 말고 뭐도 된다고? 앞에 문장 전부도 받아줘. 예문 한번 볼게. He won the prize which greatly pleased his parents. 그가 상을 받았는데 위치가 정말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위치가 뭔데? 그가 상을 받은 거거든. 자, 그러면 콤마는 엔드로 찍고 앞에 문장을 다 받아주는 대명사 뭐 있어? This나 is나 이런 걸 써주면 돼. And this로 바꿔도 되고 and is로 바꿔도 그래. 그치? 대의로 받으면 안 되고 문장은 단수 취급을 해야 돼. 자, 밑에도 볼게. He said he had lost his wallet, which was a lie.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는데 위치가 거짓말이었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버시겠지. 그러나, 그치? 그러나 위치가 누구야? 뭐가 거짓말이야? 도인이 어디 봐? 깜짝. 위치가 누구야? 지갑을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이지. And it, but it 또는 뭐 이런 거 써주면 돼. 대명사를 바꿔주면 돼. 자, 그럼 이제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우리 차이점만 볼게요. 한정적은 콤마가 없는 거야. 자, 계속적 용법은 어떻다? 관계사 앞에 콤마가 있고 제한적은 없다. 관계대명사들이 선행사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거 그냥 쭉쭉쭉 해석하고 나가면 되고 얘는 관계대명사 절부터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차례대로 했는데 했으나 이렇게 나와주면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선행사와 독립된 절을 이루게 어디 가? 뭐 생각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 귀신 선생님 뭐라고 했어? 왜 바닥을 보고 있었어? 어? 공부해야지. 다행히 어디 봐? 무슨 생각해? 집에 가고 싶다고? 아, 봐봐. 얘네들이 지금 하다 보면 또 눈이 이래. 왜 그러는 거야? 독립된 절을 이루겠지. 아까 보니까 콤마 찍혀 있잖아. 이렇게 문장이 있으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 따로 논다니까. 이런 건 없잖아. 그럼 한 문장 아니니? 문서 차? 자니? 자, 관계대명사 대콤마 쓸 수 없고 왓도 없다 그랬고 생략? 안 돼. 자, 이거 정말 중요하지. 별표 쳐놔. 동그라미 시도. 콤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 오늘 집에 가서 걸어가면서요. 아, 콤마 관계대명사 접속사. 콤마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야,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난 옛날에 영어 단어 배울 때더라. 신체 부 이럴 때다 적어놔. 아, 리스트. 저기. 몸에 안 몸에 안 좋냐? 내가 죽기나 하겠냐? 뭘 부정해야? 아, 내가 외우겠다는데 여기다가 뭐 내가 베끼겠다는 손가락 띵거 막 이런 데 적어놓는 거야. 팜 이렇게. 아, 이거는 딱 아 이거는 손바닥이구나. 이 정도 열정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발가락 뭐 끝.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집에 갈 때 떠들고 가지 말고 떠들면 머릿속에 있던 게 다 나가요. 근데 웬만하면 공부 많이 안 할 애들한테 뛰어가지 말라고. 뛰어가다 다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면서 아 그럼 내가 계속적으로 배웠구나. 콤마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얼마나 좋아? 왜? 아, 그 정도 해줘야지. 시도해봐. 진짜 내 말 거짓말인가. 얘들아 열심히 살아.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시켜봐야지.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으면 이제 시켜봐야지. 그지? 아, 여기 문제는 간단한, 여기 몇 페이지에 2페이지, 2번. 이거 내가 짜집기로 해서 페이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선생님 막 시키진 않아요. 같이 한번 풀어주지, 내가. 문제는 who나 which만 사용하래요. 간단하네. 자, 1번 볼게요. Hannah's parents. 누구 쓰면 될까? 아니, 영원아, 눈이 많이 쳤다. 누구 쓸까? 아, 영원이 얘기한 거야? 그를 쓰면 되겠지. 여기서 관계명사 여기 어디? 관계명사 어디? 오, 아, 다 절 맞으면 해석하면 이렇게 돼. 야, 앞에 봐. 유찬이가 해석한대. 유찬이가 신영이한테 해석한 거 내가 들었어. 아, 너 신영이한테 해석해 준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한나의 문제를 나만 안 들리는 거 아니지? 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은 거기까지 들었어. 어, 해봐. 너 혹시 야, 야, 리차 이렇게 왜? 아, 아, 나 지금 보니까 저 얼렁뚱한 웃음. 네. 뭐야? 기다릴게. 기다릴게. 생각하고서 내가 누구한테로 갈? 부모님은 뭐? 네, 부모. 틀렸죠? 네. 안 아니지.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누구하라고. 아니 지금 내 여기 오늘 보내줘야 돼. 내 그 안 오는 애들. 자, 이렇게 해야 되네. 자, 그 밑에 하나 한번 또 해보자. 시드니 2번 뭐 들어가면 돼? 2번 뭐 들어가? 위치. 당연히 위치겠죠. 지금 같이 볼게.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누구 시켜볼까? 정한. 해석 좀 봐. 어? 아, 뭐 이거 아니다. 제가 이거 봐. 너 설마 시드니 아니야? 너 밀리언 매치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 몰라요. 인기가 3만 이상. 밀리언은 뭐야? 100만이잖아. 얘가 이거 아, 오, 뒤에 봐. 지금 잠깐. 야, 이렇게 이렇게 한다 봐봐. 앞에 봐. 이렇게 하면 되지. 시드니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300만 명 이상의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쭉 규사. 시드니는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시드니는 3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다. 자, 3번 뭐 들어가? 위치겠지. 얘들아 봐봐, 앞에 봐. 이거 있잖아. 프린스 보고 사람이다 생각하면 레르 프린스가 책 제목이잖아. 작은 왕자잖아. 그러면 이거 이거 아니야? 그래? 왜? 아 진짜 난 니네 닮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오늘 왜 그랬을까? 아무 야 1대1이야. 너도 나도 그리고 똑같네. 자, 그럼 우리 은서가 일어나서 한번 해석해 볼게.
자, 은서야, 해보자.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이것은 작은 왕자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이다. 자, 그럼 이거를 콤마 위치를 누가 한번 바꿔볼게요. 동현이, 동현이가 안 하고 끄떡끄떡. 자, 이거를 바꿔봐, 동현이가. 엔드. 엔드 이슬을 바꾸면 되죠. 엔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건 맛보겠어요. 자, 잠깐만 넘어가 볼게. 자, 이제는 두 문장으로 연결할 거거든. 그 다음 페이지야. 근데 얘 문제가 뭐냐? 문제를 보고 가자. 제한적으로 바꾸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바꿔줘야 돼. 잘 들어. 야. I'm reading a book. I borrowed a book from the library. 야, 내가 책을 읽고 있고 나는 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어. 들어. 야. 이거 관계대명사로 엮을 거면 연필을 들어. 앞문장, 뒷문장에서 같은 애를 밑줄 쳐. 누구랑 누구랑 할게? 어, book 하고 the book. 자, 그러면 선행사 누구 될까? 아니 선행사 어부. 그럼 우리 더북을 어떻게 해야 돼? 더북 어떻게 지워요, 해? 지워요. 자, 그럼 이제 판별해 볼게요. 어북이 선행사네. 그치? 선행사가 사물이다. 그리고 요 문장 안에서 더북은 뭐로 쓰였어?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네. 그러니까 선행사 사물의 목적적 관계되면서 누구 써야 돼? 위치를 어디다 써? 콤마, 위치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여기 있는 더북은 지워줘야 돼. 이제 그래야 I am reading a book which I borrowed from the library가 되면 내가 책 한 권을 읽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도서관에서 빌렸어. 이렇게 되게 쭉. 되게 쭉. 자, 그럼 이번 은혜가 이번 3번 만들어. 이번 3번. 이번 3번 빨리 만들어. 누구 시킬지 몰라. 어? 아, 아니야. 너 아까 너무 시간 걸려서 못 시켰어. 아니야. 너 그렇게 말하고 시킬 수 있거든. 아니, 이거 뭐라고? 이거 나 이제 치맨가 봐. 얘가 손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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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 만약에 지나가다 못 알아보면 그냥 바꾸는 거지. 어,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바꾸겠네. 자, 그러면 우리 신혁이가 이번에 한번 해보겠대. 자, 신혁이가 불러봐. 그래, 알았어. 아, 3번이 중요해. 3번이. 해봐. 해보고 나서. 개를 갖고 있는데 고양이랑 같이 노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 이제 관 어제 그 원칙만 따르면 돼. 선행사 뒤로 관계대명사를 붙여 주면 돼. 해 보고 나서 이따 가자. 근데 왜 심표로 하는 거예요? 어? 심표하고 이제쁜. 그렇지. 그래. 동사 이 그 안에 관계대명사 절이 그 안에 심표 안에 들어가고 그 동사라. 선에 아 제가 자 우리 신혁이 이번 한대요. 저게 나왔지. 아이 해보 더. 조금만 찍고 위치 한 다음에 임시로. 아이 해보 더. 콤마 위치 likes to play 이렇게 돼야 되지? 앞에 잠깐 봐 얘들아.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석 어떻게 해? 형근이가 한번 해석해 보자. 아 지혁아 머리 떼. 아 은서 일어나 빨리. 어디? 어. 어디? 어 앞에 오케이 오케이. 자 지혁이가 해석해봐. 아 지혁이가 형근이가 해석해봐. 2번. 강아지가 있어요. 어.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되는 걸 좋아해.
아야 이렇게 해야지. 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걔가 고양이랑 노는 걸 좋아해. 자 그러면은 다영이 끝말을 뭘로 바꿔볼까? And which는? 끝말을 왜 and로 바꿔? 아 얘가 접속사라 그랬잖아 아까 연결해 주면. 콤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요. 아니 근데 앞에 문자 보면 어. 이렇게 앞에 설명으로 콤마 그대로 있고. 아 그 콤마 찍고 써도 뭐, 콤마 찍고 써도 그냥 알겠지? 콤마 그대로 써도 그냥 그거는 문장 연결한다 생각을 하면 이게 콤마를 찍고 접속사 쓰는 게 영국식이야. 이거 뭐 어쨌든 그거는 그냥 써. 자 어쨌든 엔드를 쓰고 위치는 누구로 바꿔? 위치가 누구로 가 이렇게 앞에? 그치? 어, 더우니까 이수로 바꿔주면 되는 사람 있지. 자 이제 3번이 조금 헷갈리겠지. 3번 누가 한번 해볼까? 도현이가 한번 해보자. 그렇지. 얘들 여기서 이거 같이 한번 볼게. 이거 잘 들어. 앞에 봐. The student from China, he sits next to me. 그 학생은 중국 출신이고 그는 내 옆에 앉아있어. 자 앞문장 뒷문장 같은 애 비추쳐라. 누구랑 누구랑 어때? 그 스티렌트하고 히가 맞지? 그치? 자 그러면 누구를 선행사로 볼까? 그 스티렌트 히 어떻게? 지워야 돼. 그리고 얘들아 선행사가 그럼 누구야? 얘지? 얘지? 그 선행사가 사물이고 문장 안에서 히는 누구 역할이야? 얘가 문장 안에서 누구야? 주어잖아.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누구 써야 돼? 후를 쓰지? 후를 어디다 쓸까? 후를 어디다 쓸까? 선행사 뒤에다 써줘야지. 그치? 그럼 자 봐봐. 호를 썼어. 이게 맞아? 그치야? 아까 얘가 빠져나갔던 문장이 얘를 따라가줘야지. 얘가 여기서 나온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그대로 얘가 따라간다 이렇게. The student. 콤마. Who sits next to me? 이렇게.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Is from China 이렇게 써주는 거야. 앞에 쓰면 안 되지. 그치? 그래야 그 학생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중국 출신이야 이렇게 쓴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뒤로 쭉 넘어가 봐. 파트 6를 한번 볼게. 이제 계속 이제 유형이 바뀌어 문제가. 자, 이번에는 거꾸로 들어간다. 자, 1번에 보니까 she has two sons who are teachers. 야, 그녀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후는 선생님이야 그랬지. 자 그럼 이 접속사는 이 콤마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엔드는 거의가 엔드야. 후는 누구냐? 후가 누구로 가르켜? 앞에 있는 two sons지. 얘네를 대명사로 뭐라고 해? They and they 이렇게 쓰면 돼요. And they. 근데 콤마는 왜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단 이 콤마를 찍고 접속사를 쓰는 게 영국식이야. 미국은 앞에 콤마 안 찍고 접속사를 쓰는데 그냥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실종은 그냥 하지 마요. 안 되지. 아 왜요? 아니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시험 그래. 자 이렇게 헷갈리는 것도 배워야지. 자 I met the boy. 아 저기 봐. But he said nothing. 내가 그 남자의 아, 이것도 또 거꾸로 내가 계속 봐. 내가 그 남자애를 만났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자 연필 들어. 버시 보이니. 그치? 그리고 뒤에 희가 누구야? 너 보이잖아. 어 그럼 조건이 되자. 접속사가 있고. 야! 너 다음부터 여기다 특별석이야. 넌 나를 딱 이렇게 보고 있게. 여기다 특별석. 넌 나를 보고. 자 그럼 벗은 이미 콜라가 있어. 지워. 키를 누구로 바꿔주면 돼? 선행사가 보이고 주어네. 그 누구 써? 후. 간단하잖아. 이제 즉석에서 누구를 시킬까? 영훈이 3번 한번 볼게. 어. 자 콤마 어떻게? 아 엔드 어떻게 할까? 없애지. 접속사 이거 콤마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는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굿.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누구를 시킬까? 정리. 뭐라고? 라고 말해? 아니, 그거 아세요?
이거 아키. 살려줘요. 아 그거 살려줘. 하악 하면 이게 아 물 물에 빠져갖고. 아 이거 얘가 뭐라 오게? 레코그나이즈 알아보다야. 아 조용해. 이거 뭐 들어가 여기? 엔드. 네. 자 한번 같이 볼게. 자 위 문장 볼게요. I am one of my 아 엔드 데이 아닙니다. 나 이거 아시 이거 속임 문제다. 잘 봐. 조용해. 유찬이 어디 봐? 아,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I am one of my old friends. 내가 내 옛날 친구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후가 나를 한 번에 알아봤어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콧말을 누구로 바꾸면 돼? 엔드가 부도 정환이 앞에 보라서 콧말을 호로 바꾸지. 얘가 누구야? 내 오랜 친구 중 한 명 아니야? 그러면 히나 쉬가 돼야지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 He or she recognized me at onc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왜요? One of my friends는 얘가 좋아요. 어디? 히나 씨. 아무거나 써. 모르잖아. 성별 모르니까. 그래. 아유 난 진짜 니네들 어떡할까 싶어 정말로. 나 요번 풀어봐. 앞문장 뒷문장에서 같은 애가 있으면 걔를 하나 지우면 되는 거잖아. 앞문장 뒷문장에서 누구랑 누구랑 같대? 어 토이카하고 이씨 같잖아. 그치? 여기 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구조네. 자 그럼 뭐 해석해보자. 탐이 하나의 장난감 짤을 샀지만 그는 그것을 다음날 잃어버렸다. 자 그러면 벗을 갖다 지워야지 흰마가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시 앞에는 토익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행사가 사물일 때 누구 써? 위치 쓰면 되죠. 여기다 위치. 그리고 뒤에 이승 지워줘야 돼요. 알겠어? 뭔가 불안하다 느낌이. 자 6번 풀어보자. 6번. 자 6번 한번 봐. 정만아 진짜 집중 안 한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 그 옆 내려놔. 자 같이 봐. She remained silent and it seemed to irritate him. 그녀가 계속 조용하고 있었대. 앞에 봐. 그리고 그것이 그를 짜증나게 만들었던 것 같대. 자 그럼 앞문장 뒷문장에서 누구랑 같대? 이시 누군데? 뭐가 아 지금 그를 짜증나게 만들게 한 게 뭔데? 앞에 문장 전부 아니야? 그녀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그치? 그러면은 얘들아 이 콤마 이제 콤마를 찍었어요. 지웠어. 그럼 이슬 누구로 바꿔? 문장이니까. 위치로 바꿔줘. 위치. 그치? 앞에 우리 위치는 앞에 문장도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봐. 아 7번? 7번 같이 봐줄게. 자 7번도 한번 볼게. 앞에 봐 7번. 자, I don't like the woman for she has a big mouth. 얘가 여기 콧맛이 여기 꼬리가 비쳤죠. 아 콧말을 찍고 꼬리 났고 뒤에 문장에 나왔네. 그럼 이때 꼬리는 접속사네. 의미가 뭐라고? Because. Because. 그러면 나는 그 여자가 싫어. 왜냐하면 그녀는 큰 입을 가졌다라는 입이 크다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말이 많은 게 big mouth야. 말 많은 거. 지금 어떻게 쓸까? 자, I don't like the woman. 그 다음에 콧말을 꼬리 지웠어. 근데 she가 앞에 여자잖아. 누구 쓰면 돼? Who. 이렇게 쓰면 돼. Who has a big mouth. 이렇게 써줘. 자, 그 다음 가볼게. 야, 1번은 뭐냐? 볼 것도 없잖아. 아까 외웠잖아. 1번 누구야? 위치밖에 안 되지. 콤마 대신 안 된다니까. 2번은 후계자 앞에 있는 널스가 사람이니까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3번은? 거기서 근데 얘들아 앞에 봐. 아키텍트가 뭔데? 아키텍트가 건축가잖아. 그치? 사람이에요. 너무 쉬운데? 아 6번. 자 6번 풀어봐. 6번 뭐가 맞죠? 위치가 맞겠죠. 근데 위치를 볼게. 제이슨은 매일매일 수영을 하러 가.
위치가 글을 정당하게 일시켜줘. 위치 선행사 찾아. 앞 문장 전부지. 자, 그럼 이건 바꿔볼게요. 자, 이 품만 뭘로 바꿀까? And. 그리고 문장 받아주는 it. 오케이. 우우. 자, 그다음 볼게요. 오류. 그치, 오류. 자, 오류를 찾아보자. 자, 오류 찾아볼까요? 오, 이거 막 섞여 있구나. 이거는 지금 막 콤마 관계는 막 다 섞여 있네. 1번 뭐가 틀렸게? 1번 맞는 사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과자 선물로 줘야지. 틀렸는데. 누구를 바꿀까? 위치가 맞긴 맞아. 근데 저걸 뭘로 바꿔야 돼? 위치와. 누가 저? 오! 와, 시지 와, 누가 와 했어 저거? 아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래서? 아, 왜 저? 근데 앞에 봐, 와 시지. 왜냐면은 앞에 명사가 없는 거는 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뒤에 불안정하게 세대 목적어도 없잖아. 와밖에 안 되잖아. You should follow what your teacher is. 이런 얘, 이런 거 말해, 새겨들어. 너네 선생님이 말했던 걸 따라해. 대신 안 되죠. 왜냐면은 대신 접속사로 들어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문장도 완전하지 않고 앞에 명사도 없어요. 그럼 와밖에 안 돼요. 이해 갔어? 두 번째. 오, 이거 재밌네. 자, 두 번째. 나 이런 거 좋아해. 뭐가 틀렸을까? 아니 이거 왜 원형이야? 뭘로 바꿀까? 그렇지. My parents가 선행사니까 who are they? 그렇지. 그래야 나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항상 나한테 친절해서 who are 이렇게 되겠지. 동현이 손톱 왜 봐? 어? 내일 취미하는 거야? 자, 3번은 뭐가 틀렸을까? 어, 나 이런 문제 참 좋아해. 왜 좋아할까? 야, 기본적으로 뭐? 야, 이렇게 콤마가 있는데 문장에 접속사 범도 어떻게 이어줘? 안 되지? 어머,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번 볼게. I saw your brother. He didn't say hello to me. 야, 내가 니네 오빠를 봤는데 그가 나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다 차라리 버스를 넣어주는 거야. 그치?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할게. 벗을 안 쓰고 앞에 이제 누구랑 와봤대? Your brother가 해가 왔잖아. 그럼 얘를 지워버리고 누구를 써주면 돼? 이 자리에다가. Who를 연결해 버리면 되잖아. I saw your brother, who didn't say hello to m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유찬이 뭐 봐? 마치 부모님이 아들이 받아쓰기 하는 걸 쳐다보듯 쳐다보고 있네. 자, 4번은 뭐가 틀렸을까? 나 이것도 예민한 거 알잖아. 그렇지. 3인칭 단수잖아. 나라가 3인칭 단수. 러브스가 돼야지. 그럼 이건 맞나? 동사까지 다 봐줘야 돼. 관계대명사 절하는 동사. 동사까지. 그치? 나라는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다 풀어주네. 자, 5번은. 5번은 어, 대수를 어떻게 할까? 그렇지. 위치가 누구를 가리키는데? New shirt. He bought a new shirt which was too large. 이렇게 되겠지. 아우, 진짜 이게 진짜 너 나머 너 개별로 아주 그냥 머릿속에다 심어줄게. 어차피 나와야 된다. 아우, 진짜 10시까지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자, 6번은 뭐가 틀렸을까? B를 뭘로 바꿀까? 워즈지. 얘들 앞에 있는 이순신 제너럴 장군이잖아. 이순신 장군은 1545년에 탄생하셨는데 거북선을 설계하셨습니다. 어우, 이게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인데 이거 봐봐. 엔드로 바꾸고 얘를 히로 바꾸는데 언제든 히 비가 될까? 동사가 들어가. 오케이. 근데 장군이 어떻게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 설계.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재능이. 그렇지, 니네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하겠지, 그렇지. 자, 7번에 뭐가 틀렸을까? 네? 정말. 뭐가 틀렸어?
위치가 아니잖아. 얘가 꾸민 게 누구냐면 해석해봐. 내 여행 동안 나는 줄리아 로버츠를 만났는데 유명한 여배우래요. 자,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재미없다. 아유. 자, 9번으로 건너뛰자. 9번. 아유 재미없어. 자, 9번은 뭐가 틀려올게? 내가 콤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런 거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뉴질랜드에서 촬영되었어. 그러면 촬영된 게 누군데 앞에? 영화. 그럼 뭘로 바꿔? 위치. 아유, 잘하네. 편한. 그래서 바이 뭐예요? 위치. 딱 써도 시간이 콤마저 지워야 돼요. 야, 쟤 안 되겠다. 야, 너 감, 너 남아. 씨. 그래서 콤마도 지워. 아니, 콤마 지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 지우지 말라고요? 그래. 몸이 지워. 얘들아, 이거는 뭐가 틀렸대? 가영아 앞에 봐야지. 도윤이 뭐해? 도윤이 뭐해? 공부하고 있지? 그래. 자, 후를 지우고 뭘로 쓸까? 후를 써야지. 이거 주격인데 후를 써야지. 그녀가, 그가 셀리와 얼규했대요. 얼규가 뭐야? 얼규가 문쟁하는 게 말싸움에다 깔끔 약간 정말 약간 치고받고까지 가요. 깔끔 말싸움에 얼규야. 자, 그가 셀리랑 말싸움을 했는데 Who made her sad? 오! 틀렸어! 그거 아니야! 아메리카 그것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오! 후가 아니야. 안문장이잖아. 위치야. 우리 낚였다 얘들아. 누가 가방 써 지금? 자, 그러면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자, 손 들어볼게요. 오늘 빈칸 시험 다 봤나? 안 본 사람 손 들어. 왜 당당해? 아니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쳤어. 그러면 시험 보고 하고 남아서 가야 되고. 아 그다음 봐봐. 밑에서 문법 문제를. 알겠지? 어? 얘들아 얘들아 봐봐. 밑에서 문법 문제를 푼다. 그치 됐지? 들었어? 문법 문제 뭐예요? 이거 지금 한 거 있잖아. 풀어. 이름 다 적어. 아니 들어. 문법을 풀고 내기 낸다. 그리고 어떻게? 숙제는 백발백중. 아 백발백중을 좋아. 한다. 작곡이 아니에요. 알았어, 올려드릴게. 안 되지, 안 되고. 관리 우선 2층 갔다가 얘기 듣고. 헤비처럼 남아서 오고 있어. 어? 뭐? 아니 얘들아 문법 다 안 풀어도 내고 가야 돼. 선생님 채점해야 되니까. 알겠지? 백발백중 집에서 숙제해요. 집에서. 백발백중. 다 풀었어. 안녕 안녕. 야 유천이 놀라 봐봐. 왜요? 어. 왜요?